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할 건물은 상가주택으로 수익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물이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설명드리면 오는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수만평의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가 위치하고 있고 오는 건물에서 북쪽으로 140m에는 대구경부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 수요와 국가산단에 상주하는 직장인들 수요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는 건물에서 동쪽으로 900m 거리에는 대구 시내까지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테크노폴리스로가 있고 서쪽으로는 북연풍IC가 인접해 있어 축구장 46개 넓이의 쿠팡물류센터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기업들과 젊은층 인구가 몰리는 경제 핫플레이스인 곳입니다. 이렇게 기업들과 젊은층의 인구가 몰리는 곳에 오는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오는 건물은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직접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오는 건물은 고금리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직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영상이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과학기술원 내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큰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30m 그리고 우측으로 30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건너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는 건물 좌측으로는 또 다른 길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 디귿자 형식으로 3면 코너에 접하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면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3면 쪽으로 대리석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바닥 면적이 42평인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죠. 몽짬뽕이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추석 지나고 나면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 역시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정면에 이마트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5층 건물로 보여지나 이 건물 역시 4층입니다. 이 건물은 2015년도 당시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억 5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은 전체 25억에 나와 있고요. 호가죠. 여기에서 또 가격 절충이 되기 때문에 두 건물 비교만 해봐도 오늘 건물이 얼마나 싸게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105평이고요. 이 건물은 110평입니다. 겨우 5평 차이는 나는데 매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건너가서 설명 이어 드릴게요. 자, 저는 도로를 건너서 건물 후면부 쪽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건물 후면부 쪽에서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바로 정면에 대형 입간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대구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빨간색 건물들이 이렇게 여러 동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저 건물들이 대구과학기술원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입간판 쪽이 정문인데요. 정문에서 오늘 건물이 있는 곳까지는 살살 걸어 1분, 2분이면 충분히 이렇게 도달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23년 6월 23일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채 안 됐죠. 3개월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계 호실을 제외하고 모두 만실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학교, 그러니까 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에서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몽짬뽕이 입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몽짬뽕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42평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00에 이렇게 입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석이 지나고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 또한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안에는 많은 직기들과 인테리어 공사 한창 진행 중인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건물 전면 보여드리자면 신축답게 건물 3면 코너 쪽에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제가 디귿자 형식으로 3면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보시면은 약 5m 정도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자 형식으로 3면 코너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가운데에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옆쪽으로 보시면은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들어서면은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 굉장히 높죠. 건축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바로 또 뒤로 돌아보면은 8개 채널로 CCTV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 부분부터 올라가 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13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옥상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올라왔고요. 4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왼쪽 편으로 이렇게 주민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대에 여기 수학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도 하시면서 지금 수학교습소로 이용 중인 걸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성구에서도 하고 계시고 여기에서도 또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점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대는 또 보증금 2천에 100만원 입점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이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옹벽을 정말 높게 약 2.5m로 높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이 공간은 주인세대에서 테라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주인세대 테라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도 안으로 들어가서 층층 가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층으로 내려왔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방화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길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는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호시텔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시텔 8개 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호시텔로 이렇게 허가를 받다 보니까 중고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을 보시면 또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렇게 대피용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계단실 쪽에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복도마다 복도 층고에는 또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2층과 3층은 동일합니다. 전체 고시텔 8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왼쪽 편으로 고시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용 주방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스프링쿨러 기계가 이렇게 설치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보일러실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만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전략적인 공실로 하나 남겨두고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실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실을 하나 남겨뒀다고 합니다. 206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호시텔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아주 크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이 완료되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고시텔 16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46.5제곱미터, 구단위로 104.81평, 건물 연면적 689.01제곱미터, 구단위로 208.42평, 사용 승인 2023년 6월 23일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25억, 융자 8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9,200, 인수금액 16억 800, 월수입 968만원에 은행이자 37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95만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건물 물론 인수가는 다소 높을 수도 있는데요. 인수가 대비 수익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과 많은 거래를 통해서 매매금액은 자신있게 깎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